이세율입니다. 배별이입니다. 엄마 8년차 박진희입니다. 아빠 이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울입니다. 바나 아빠. 바나 엄마입니다. 저는 내쌍둥이 아빠 이한솔. 엄마 나혜승입니다. 세율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를 갈았고요. 눕자마자 잠이 드는 타입이라서 다른 잠버릇은 따로 없는 것 같고, 태별이는 잠들기 전까지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잠이 들 때까지 형아가 먼저 잠들었는데도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게 그냥 잠버릇인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은 거의 6개월 때 세율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따로 세율이 방에다가 침대를 놔줘서 거기서 자게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 뭐 동생이 생기니까 동생도 당연히 6개월부터는 형이랑 같이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체통이랑 알림장. 우체통? 알림장? 다 되면 말해. 네. 다 됐어요. 잘 됐어요. 다 됐어요. 스스로 저렇게 다 하네. 대소변을 가리고 기저귀를 뗐을 때부터 아침에 옷을 준비하고 갈아입는 거를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잠 자는 것도 당연히 자기들 방에서 자는 거라고 인지를 해요. 세빌라, 양말 꺼내야 돼. 양말? 양말 하나가 될까? 여기서. 이거면 되겠지. 안 된다. 아 왜? 이게 왜 안 돼? 못 갔던. 색깔까지 와야 되는데. 아야, 똑같은 게 없음 이제. 된다. 형이랑 똑같은 거 신고 싶대. 아, 상황극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도 어릴 때. 별아, 별이 옷 입는 거 좀 봐줘. 응? 나는 그냥 내 것만 했던 것 같은데. 잘생겨진다. 잘 어디서 버릴 거야? 여기 안에 뭐 있는지 다 알아? 안녕, 내 이름은 니니야. 숲속 작은 집에서 엄마와 오순도순 살고 있지. 저희 집은 아빠가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밤에 각자 읽을 책 하나씩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나서 2층으로 둘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마, 그런데 나 없을 때 형아, 그런데 나쁜 사람한테 문 열어주구나. 형아, 그런데 어떤 공룡 인돌룡스를 합쳐가지고 보가사우스의 유전자 자기 좋아하는 얘기 나오니까 일어나서 얘기해줘. 아주 크. 땅에서도 산다. 바다에서도 살지. 진짜? 인도비노스 땅에서 살지. 응. 모세살 나다에서 살지. 응. 아, 이게. 입을 덮어. 아, 엄마가 입을 덮는지 안 덮는지 본다 그랬잖아. 아닌데 입 열는. 입 여는 게 아니라 이불이잖아, 이불! 다시 물어봐야겠어. 다시 물어보러. 엄마 찾아 떠나. 엄마, 왜? 진짜 미안한데.
진짜 별거 아닌 이유로 엄마한테 질문을 하러 오게 되면은 말 시작을 엄마 진짜 미안한데 엄마 정말 마지막인데 이러면은 진짜 웃을 수밖에 없어. 화도 못 내고. 왜?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네. 이불 그럼 이불 잘 덮어야겠지? 네. 이거는 누가 열었어? 비신? 비신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안 닫아놔요. 별이게 닫아. 안 닫아. 무서워 난. 됐어 됐어. 간다 이제 나오지 마. 네. 엄마 이제 청소하고 빨리 해야 돼. 선생님도 엉망진창이에요. 네. 엄마 형아, 형아가 제 망가뜨렸어요. 형아가 뭐 다 저러는가 봐. 갈게 이제. 네. 장난 그만. 형아 너무 조용하지 않아? 형아 너무 조용해. 형아 나 떨어질 것 같아. 좀 도와줘. 형아 나 좀 도와줘. 형아 나 좀 도와줘. 아이고. 여기? 얼굴에 잘 보이는 쪽인데. 왜? 나 발 하나도 안 보였대. 어떤 발이 뭐 앉아있냐고. 형아 발. 아니 형아는 앉아. 형아는 잤어. 앉아거든. 잤어. 이쪽에 다리 있거든. 이쪽에. 어린데. 2시간 걸렸나? 이게 잠을 자야지 애들이 키가 큰다고 하니까 걱정이 또 돼요. 이게 별이가 약간 작거든요. 와이프가 이를 갈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 너 엄마 닮았구나. 별이가 많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체리가 많이 움직이네. 이거 뭐야? 근데 내가 이랬잖아. 다리 올리는 거. 어딘가에 막.
뭔가 쫀쫀한데? 많이 쨍게 보이는데? 엄마, 진짜 신기 같아요. 다시 가려고? 뺄 수가 없겠어요, 옷을. 아, 너무 꽉 조였어요, 이걸. 이거 떡볶이 맞네? 갈아입을까? 그림이 있는 게 앞에. 아. 무관심한 게 아니라 잘 하는지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스스로 하는 것도 되게 작은 것부터 막 밥 먹을 때 너 수저랑 포크 가져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간 것 같아요. 아빠야 나 좀 먹어. 동생이 형을 엄청 따른다. 가방 문 잠그고 가방 가자. 밤에 몸부림 하는 게 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새율이었어서 미안해 새별아 널 의심했네. 별이가 사실 깨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잠꼬대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 맞아 잠꼬대 막 혼자 막 혼자만 말하고 진짜 이런 깼는 거... 줄 알고 들어가 보면 그냥 자고 있는데 잠꼬대였고 맞아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 같아 진짜. 그 형제를 같이 키워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둘이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자전거 타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흙장난 하다가 또 저희 가서 막 나뭇가지 갖고 또 놀고 막 서로 같이 놀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커도 잠은 꼭 같이 재우려고 하고 있어요. 세율이가 고등학교, 별이가 중학교 되면은 서로 같이 안 놀잖아요. 저녁에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서로 같이 있으면은 비밀도 공유하고 서로 상담하고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만이라도 같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세별이한테 씩씩한 형아가 되고 싶어요. 왜요? 지켜줄 수 있잖아요.